대법원의 공사 중단 결정에도 담양 메타프로박스 사업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공사 강행이 잘못됐다는 걸 일부 확인해주는 법적 판단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박스 사업 현장입니다.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석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 무시라는 논란 속에 보다 못한 토지 원소유주 박모 씨는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는 원상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만약에 결정을 어기고 공사를 계속하면 박 씨에게 하루에 1,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담양군은 사업 인가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지 건축 공사마저 중지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담양군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일부 확인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결정은 전체 사업 지역 중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박 씨의 땅에만 해당하지만 비슷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